야, 창렬 오빠, 너 집에 안 가냐? 좀 이따가. 야, 호구랑 데이도 없는데 가서 뭐해? 야, 근데 호경아, 남자랑 여자랑 한강 가면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아니야. 아니, 도시락까지 싸서 갔는데. 아니야. 아니, 야밤에 단 둘이 이렇게 갔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사귀는 거 아니야. 한강은 그냥 한강이야. 한 리버. 막심 잡지에 다 나와 있거든. 어? 여자가 한강 유람선 타자, 남산 타워 가자, 삼청동 맛집 가자. 그거 다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왜 가만히 있는 고유명사에 니네끼리 의미를 부여해? 아니 그럼 그 여자들의 그린라이트는 도대체 뭐야? 됐어. 오빠, 니네 같은 쪼렙들은 말해도 몰라. 뭐 쪼렙? 아, 우리가 왜 쪼렙이야? 우리도 알거다 안다고! 한강이다. 도도이랑 내가 한강에 왔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 입을 열어. 뭐라도 짓거려. 그날은 몰라봤었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게, 정신 없더라. 도둑놈 잡았어? 어? 잡았지. 다행이네. 근데 혹시 우리 말이야, 우리 동네 신호등에서 만난 적이 없었어. 그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왠지 없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주스 한잔 할래? 그럼 여자네. 너처럼 막 분장하고 나가서 내숭 떠이고 막술 취한 척하고 막 그런 거밖에 더 있어? 끌어. 집에 가. 아니 그럼 뭐가 있는데? 잘 들어. 한 번만 말한다. 여자들의 그린라이트는 보통 일반 명사야. 일반 명사. 자기가 먼저 고유 명사를 던지지 않아. 그냥 내가 일반 명사를 던지면 그걸 남자들이 고유 명사로 바꿔주길 바라지. 예를 들자면은. 정말. 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아, 웃긴 얘기 듣고 싶다. 그리고 아, 바다 보고 싶다. 아, 바다 보고 싶다가 여자들의 그린라이트라고. 그래, 그럼 그때 남자가 고유명사를 만들어 주는 거야. 오빠랑 강릉 갈까? 아님, 야, 해운대 갔어. 해나사로 묵고 오자. 구라고 땅 가는 거지. 바다. 너무 늦어서 못 가면?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가려면 엄마한테 전화도 해야 그럼 되는데. 그냥 평생을 오빠 너네처럼 사는 거야.